안녕하세요.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효실 사모입니다. 네, 오늘 제 옆자리에는요. 네. 김석규 목사님이 아니라 전효실 사모님이 계신데요. 깜짝 놀라셨나요? 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된 거지? 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 어디 숨어 계신 건 아니시죠? 어딘가 네. 숨어 계실 텐데요. 네. 아, 사실 우리 김석규 네.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네.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그러니까요. 지금은 건강 회복 중에 계세요. 네. 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 건강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1일 MC로 정말 은혜롭게 또 행복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기대가 되고요. 네. 시작부터 벌써 든든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네. 함께 하시니까요. 기도도 또 많이 하셔가지고 목소리도 아니 전 특별히 우리 김정성 목사님 네. 우리 학동에서 같은 저 주민이셨잖아요. 아, 맞아요. 같은 동네 주민이었어요. 제가 지금 기부로 이사를 갔지만 네. 목사님과 그 한 동네에서 함께 정말 인사나누고 그러니까요. 또 이 같은 자리에서 맞아요. 이렇게 사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아, 저 너무 감사하고 네. 그때 죽을 같이 먹었었는데요. 한 번 더 네. 맛있는 죽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네. 방송 시간 동안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네. 주셔서 찬양 신청도 해주시고 CTS 방송 선교에도 이 시간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찬양의 은혜와 마음을 울리는 그런 간증이 많이 있을 텐데 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시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찬양들로 가득 꾸며봤는데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선포합니다. 자, 아주 특별한 찬양 지금 시작합니다.
네, CTS 방송 선교는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줄여서 저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효탁 선교다. 가장 전략적이라 함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혀 있었던 벽을 통과하시거나 닫혀 있었던 문을 통과하셨던 것처럼 어떤 국경이 막고 있어도 어떤 자물쇠로 문을 잠궈도 다 통과하고 뚫을 수 있는 그 선교가 바로 영상 선교이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인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선교다라고 할 때는 영상 선교는 전파 선교죠. 이 전파는 빛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속도, 그리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복음을 실어서 오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겠습니까? 다윗의 물맷돌 작은 돌 하나로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거나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의 그런 헌신으로 5천명 또는 만명에서 2만명이 오늘 배불리 먹고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린 이것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만원, 우리의 2만원, 우리의 3만원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바로 이 전파 선교, 영상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탁월한 선교라고 할 때는 오늘 각 분야의 모든 전문가들이 오셔서 오늘 최고 수준의 오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가 바로 영상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CTS 오늘 여러분 이 방송 선교는 너무나 순수한 오늘 복음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편안하게 방송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방송은 지금도 모든 국경을 뛰어넘습니다. 모든 잠긴 문을 뚫고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전효탁 선교에 오늘 여러분 모두를 정말 초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지상 대명령, 오늘 이 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는 오늘 우리 CTS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CTS 방송 선교는요 전효탁 정말 탁월한 방법인데 네. 오늘 또 전효실 사모님이 나오셔가지고 동생 이름이 아닐까 효과적이고 탁월한 선교 네, 탁월인데 제가 볼 때는 전효실도 맞는 것 같아요. 전략적이고 탁월하고 네. 실패가 없는 선교 방송이 할렐루야. CTS 영상 선교가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이렇게 미남이신데다가 신실하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박희정 목사님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CTS 방송은 땅끝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선교 방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희정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CTS 영상선교 사역에 함께 헌신해 주고 계시는 CTS 영상선교사 특집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와 제가 특집에 초대받은 거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CTS 영상 선교회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 그렇죠. CTS 영상 선교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과연 어떤 찬양을 신청해 주셨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인공
김효숙 권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이름도 친근한 우리 김효숙 권사님. 네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직접 한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장로교회 김효숙 권사 60세입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예수님은 언제 또 믿게 되신 거예요? 궁금하네요. 네. 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딸 둘을 낳고 살았는데 남편이 부도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유. 사업이 망해서. 네. 네네. 그러고 제 친정 부모님은 아무도 안 계시고. 아이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일 수 있나.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다가 문의를 해봤어요. 네. 어떻게 하면 아이 둘을 맡길 수 있겠느냐 했더니 부모가 살아있으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세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도 먹고 수면제도 먹고 남편 넥타이로 목을 매달고 다라에 물을 뱉어서 얼굴을 매대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옆에 계신 그 작은 교회 사모님, 권사님들이 쌀하고 연탄하고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처음엔 콧방귀를 끼면서 아니 살아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산다는 자체에 왜 이렇게 나를 나부러 두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연탄을 주고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얘기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분 따라 아이 4살 먹은 애 이제 조그만 어린 애는 등에 업고 손을 잡고 교회에 방석에 이제 아기를 내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러고 한탄만 했어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러냐고 내가 왜 이렇게 숨이 붙어있냐고 계속 정말 한탄하고 울고 그쳐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환경은 달라진 건 없는데 제 마음이 기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 하나는 믿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정말 후회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아유, 고생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잘 하셨고요. 견디고 또 살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힘든 세월의 이야기를 그냥 담담히 이렇게 풀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저 잠깐이지만 안아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네네. 안아주시면 좋죠. 달라고. 지금 생각해도 울컥할 수밖에 없을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축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산 우리 권사님은 어떤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은혜예요. 은혜죠. 삶이 은혜죠. 네, 은혜 찬송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순간순간마다 주여.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감사함으로 어려운 순간에도 찬양을 듣고 일어서서 저는 그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더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권사님의 삶이 진짜 은혜였소. 아니 우리 권사님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는데 그러니까요. 또 특별히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김효숙 권사님 CTS 영상 선교사시라면서요. 영상 선교사라고 해서 부끄러운데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CTS
그걸 계속 방송을 보고 있어요. 네. 방송을 보고 있는데 저곳에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네. 저도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이 영상 선교사는 꼭 필요한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도울 수 없잖아요. 내가 갖다 줄 수 없잖아요. 네. 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아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곳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아멘. 위로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이런 방송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많이 권장해 주시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우리 CTS는 네. 전략적이고 효과적이고 실패가 없는 전효신 영상 선교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시간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권사님처럼 CTS 영상 선교사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아주 특별한 찬양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로 흘려보낼 수 있는 네. 참 좋은 귀중한 그런 기회이거든요.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CTS 방송 선교에도 동역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은혜로운 우리 김효숙 권사님의 신청곡 은혜 전해 드릴 텐데요. 특별한 분들이 이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찬양 사역팀이죠. 에필로그의 목소리로 지금 듣겠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그래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 채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늘 집에서 많이 지금 시청을 하거든요. 각 교회에 또 초대받아가서 찬양 드릴 때마다 이 기독교 방송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봉사들을 하시잖아요. 한 반은 딱 뜯어서 난 기독교 방송국에다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게 더 이상 감사하고 또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은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이번 순서는요 CTS를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신 한 분을 모셔볼 텐데요. 네. 어떤 분이시죠? 와 가슴이 뜁니다. 천안에서 노숙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섬기고 또 헌신하고 계신 분인데요. 네. 천안 하늘씨앗교회 김경혜 목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환영합니다 목사님. 네 함께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또 전인적인 노숙인 네. 사역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외에도 당연한 뭐 다 많은 일들을 또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비나 시비 없이 네, 산에서 이제 돌미나리나 명아주나물, 뭐 가시방나물 이런 나물들을 뜯어 가지고 매일 그 나물을 팔아 가지고 네. 쌀 사고 그리고 뭐 김치나 이런 이제 국밥을 많이 헤매겼어요. 노숙인들 역전에서 시작을 했어요. 서부역에. 정말 귀한 사역을 묵묵히 네, 하시다가 또 CTS가 이렇게 귀한 네, 인연이 맞아요. 돼서 하나님 그 사역의 장을 또 열어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근데 귀한 인연이죠 목사님.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네. 그런 또 CTS와의 관계가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 그 7천 미라클에 나오신 걸 제가 네. 영상을 보고 네, 네.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 청년 다리 아픈 청년을 끝까지 네, 찾아가서 맞아요. 데려와서 먹이고 또 눕히고 하는 그 모습 보면 너무 감동받아서 네. 제가 우리 목사님 누룽지를 몇 번 사다 먹었어요. 네.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좀 많이 드리려고 많이 드리고 좀 적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또 더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목사님 오신다 해서 귀하고 감사하다. 너무 반가웠는데 네. 우리 하늘씨앗교회 사역 현장 여러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네. 것 같거든요. 이 시간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천안역에서 삶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노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씨앗교회 김경혜 목사. 영혼을 향한 그녀의 애통한 마음이 많은 이들을 울렸습니다. 눈물이야? 맞지? 아유,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싫어. 살기 싫어서 그래? 야, 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밤에 11시에도 왔었어.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김 목사는 오늘도 거리의 노숙인들을 품습니다. 다 젖어가지고. 국물 마실래? 국물 마셔봐. 그 가게집에 사람들은 너한테 술만 파냐? 밥도 안 주고? 2019년 그녀의 사역이 CTS 7천 미라클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노숙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누룽지 가게가 더 확장되고 이곳에서 새 희망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인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방송 이후로 누룽지가 이렇게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는데 네, 저 한 막 일주일 열흘씩 밀려서 가고 있어요. 누룽지가 많이 팔리니까 일자리가 우리 늘어나잖아요. 한 팀이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들어진 팀이에요. 이분들이 다 삶이 바뀌고 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꿈, 희망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것은
가게 옆 공간을 확장하여 노숙인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게 안수방. 너무 좋지? 예. 아, 여기 여기서 다 둘이가. 커튼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방을 하고 아, 여기는 이제 다 뜯어버리고 기계 놓을 겁니다. 처음 시작은 험하고 힘겨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CTS를 통해 그리고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CTS는 앞으로도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 선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까마귀가 CTS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이 현장이 되기를 늘 권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눈물 나네요. 네. 누룽지 먹고 싶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CTS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김경애 목사님도 CTS 영상 선교사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네. 진실로 이렇게 드러내주는 곳이 CTS였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도 없고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전 세계에다가 이렇게 전해주는 CTS 이제 영상 그 선교사를 저는 평생 할 겁니다. 우리 김경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고 너무나 네. 큰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목사님의 신청곡 찬양곡은 어떤 곡일까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찬송가 네,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아멘 어떻게 이 곡을 네. 네. 국민청원에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밥을 더 먹이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게 기각이 됐어요 올 4월달 5월달에 기각되는 전날 제가 이 꿈을 꿨어요 네 기각은 됐지만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저 항상 그거를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랬는데 7월 20날 그 세종 씨 쌀 정책과에 세무관님이 찾아오셨어.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서 올려주고 네. 그리고 쌀 타러 그 가지 않도록 저희가 택배로 다 보내드릴게요. 와. 이렇게 하는데 그 꿈을 네. 다 이루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꿈대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채우시고 아멘. 돌보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는데요. 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며 우리 김경애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 매일 부르시는 찬양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 찬양 소프라노 송난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나의
CTS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도 갈 수가 있고 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CTS가 기도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은혜를 끼쳐왔는데 또 찬양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리바이벌 시키는, 부흥시키는 그러한 마당이 되리라고 믿고 CTS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이따금씩 점심 함께 아낀다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면 CTS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벽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CTS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CTS 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다음 신청곡을 만나볼 텐데요. 찬양의 주인공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함께해 주시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세종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62살 김모성 집사입니다. 네, 오. 6학년 2반, 5학년 2반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보이세요, 진짜. 네,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김모성 집사님은 제가 듣기로는 늦은 나이에 뜨겁게 또 하나님을 만나셨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네, 제가 54살에 하나님을 네. 만났어요. 아는 언니가 바이올린 독주회가 있다고 오, 네. 거기 놀러오라고 초대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예, 예, 그래,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네. 한다 해서 아, 뭐 연주회 하는가 보다 하고 갔더니 그게 대부흥해더라고요. 아. 그게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가 와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제가 막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정말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네.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그러면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 지사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동과 이 은혜가 있으셨나 봐요. 뭐가 깨달아지셨어요? 그 시간에 새가족 등록을 하니까 CD를 한 장 주시더라고. 그래서 네. 집에 가는 길에 차에서 보통 이렇게 시동 걸고 이러면 음악이 나와 가요가 그렇죠.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걸 빼고 이 CD를 들으니까 집에 도착했는데 네.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 말씀을 듣다가 예,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겠다. 오, 할렐루야. 어, 내가 54년을 살면서 내가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뿌리채로 흔들리더라고요. 아, 내가 모르고 살았던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나님 만나니까 좋으시죠? 아유, 네, 네. 할렐루야. 아까 찬양을 또 틀면은 가요가 나오는데 이제 좀 찬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네. 어떤 찬양의 은혜가 있으세요? 제가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하루는 교회에서 그 찬양대에서 불러준 노래가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네, 제가 늦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언제 갈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렇게 살고 싶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유, 자랑하고 싶은 사람 너무 귀하네요. 우리 쌤 늦게 만나셨지만 하나님에 향한 그 네. 고백은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우리 지사님은 어려운 중에도 CTS 영상 선교사로 함께 하신다고요. 아주 특별한 찬양을 시작할 때예요. 아, 네, 초창기. 예. 그때부터 쭉 그 방송을 애청을 하고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직접 저 오지에 가지 못하고 힘들지만은 여기서 내가 저 가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래서 영상 선교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 자리에 또 나오셨고 감사해요. 또 힘든 네. 중에 또 후원하신다고요. 힘드신 중에도 예,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계시는지 제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 사기당한 그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였는데 올라와서 뭐 식당에 가서도 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신용 회복을 하고 네. 이제 아, 올해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했더니 2월 달에 갑상선암이 발견돼가지고 네. 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정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항암 치료까지 잘 마치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너무 감사하네요. 들고요. 이 성경에 보면 두 렙돈의 그 과부의 헌금을 네. 주님께서 보시면서 정말 부자들이 많이 듣는 그 헌금보다 정말 저 여인이 훨씬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인정해 주셨는데 어쩌면 집사님 헌신이 정말 귀하다. 주님께서 네.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이 또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금 더 회복이 필요하시죠? 기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주시고 지금까지 삶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중에도 아픈 중에도 헌신하는 이 헌신의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특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주여. 오늘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아멘.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유될 치여다 아멘. 회복될 치여다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함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증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계기로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영상 선교사의 그 후원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음껏 물질을 또 부어주심으로 아멘. 기쁨으로 정말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멘.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네, CTS 정말 파워풀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또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고요. CTS 선교 방송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 추천! CTS는 지난 27년간 땅끝과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CTS 방송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6333-1003번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셔서 CTS 영상 선교사로 지금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네,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 CTS 영상 선교사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저도요. 어려운 환경 중에도 나를 도우시고 살리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네.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CTS를 후원해 주시는 거고 네. 그럼 보면은 건강해서 뭐 형편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작은 거 포기하고 네. 마음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신 건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서 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우님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눈을 보세요. 계속 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기대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CTS 선교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요. 네. 함께 헌신해 주시는 그러니까. 정말 전 세계 곳곳의 CTS 영상 선교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네. 오늘 또 1일 MC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불러주실 거죠? 아유, 그럼요. 자, 이제 네. CTS 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마칠 시간입니다. 네. 찬양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동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틀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